돌려서 말한 거고 만지고 싶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밑에보다 얼굴이 더 많이. 밑에는 약간 고정가? 고1 때 TV에 하리수 씨가 나와. 휴젠 특별 전형 해가지고 출발! 출발 연수입니다. 오늘 저희 그 영상에 좀 특급 게스트를 한번 모셔봤습니다. 본인 또 소개 한번 해주세요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트랜스젠더 유튜버 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아신 분 아실 테지만 또 이제 저희 영상에도 많이 나오셨고 또 이제 직접 유튜브 채널을 또 운영하고 있는 또 우리 트랜스젠더 판인데 진짜 여자. 진짜 여자. 지금 목욕탕을 가더라도 전혀 이상이 없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여자, 진짜 여자분이시고 민증도 이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정말 이제 뭐 나라에서도 인정한 이제는 완벽한 여자분인 우리 또 판이님과 함께 오늘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셨던 거, 저도 좀 궁금한 게 많고 그런 부분들 좀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좀 궁금해하시는 게 아니 어떻게 좀 트젠이 좀 될 생각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남자에서 내 마음속에 여자란 이 또 다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인정하게 됐고? 아 제가 처음에 이제 6학년 때 사춘기가 왔어요. 사춘기가 왔는데 같은 반 남자애를 보면서 좀 가슴이 뛰고 약간 조금 야한 생각도 들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약간 남자를 그냥 좋아하는 동성애자인가 싶었거든요. 일반적인 이런 뭐 그때 사춘기 때 보는 야동 같은 걸 봐도 딱히 뭐 이렇게 여자를 보고서는 별로 느낌이 안 오고 남자를 보면서 되게 괜찮다. 뭔가 약간 궁금해하기도 하고 신체가 궁금하고 막 보고 싶다든지 남자를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사춘기니까 그럴 수 있지 혹은 내가 약간 동성애자인가 약간 그게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중학교 때 이제 인터넷이 나와가지고 인터넷 같은 거를 막 검색을 했는데 이제 해외에서는 이렇게 트랜스젠더라는 게 있고 수술도 가능하다 이렇게 약간 해외 토픽같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나도 여자로 살고 싶다 이런 그냥 뭐 한편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고1 때 TV에 하리수 씨가 나오면서 아 수술이 되는구나 나는 무조건 해야겠다 딱 그때 확신을 가졌어요. 이제 저도 사춘기를 겪었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동을 이제 그때는 비디오 테이프로 봤죠. 그렇죠. 저는 이제 맨 처음에 비디오 테이프였거든요. 뭐 저랑 또 나이가 동갑이니까 뭐 아실 텐데 아무튼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잖아. 아까 전에 뭐 신체가 되게 궁금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남자가 여자의 신체가 궁금한 게 여자의 신체를 잘 모르니까 못 봤으니까. 근데 남자의 신체가 별로 궁금하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는 내가 내 걸 보면 되잖아 사실은. 아 그 궁금하다는 게 약간 돌려서 말한 거고 만지고 싶다 약간 어떤 느낌일까 남의 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네. 그러니까 남자가 약간 그 야한 영상을 보면서 아 여자의 저 신체라던가 정말 어떻게 좀 뭐 만지고 싶기도 하고 막 뭐 입을 대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느꼈는데 맞아 맞아. 야동을 보는데도 여자가 아닌 남자를 보면서 와 저 남자분 되게 뭐 섹시하다.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남자가 여자 보듯이 정말 남자를 보신 그런 경우네 쉽게 말해서. 네네. 이건 내가 확실하게 나는 여자다. 난 확실하게 원래 여자의 몸이지만 남자로 태어났다라고 딱 느꼈을 때 혹시 있나요? 그게 좀 어려운데 일단은 중고등학교 내내 남자애들을 그렇게 짝사랑을 되게 길게 했었고 이제 그게 처음에는 단순히 좋아하는 그런 상대만 남자구나라고 느꼈는데 계속 그게 중고등학교 내내 혼란을 겪으면서 뭔가 여자로 사랑도 받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냥 약간 그때는 이렇게 수술이 있다라는 걸 잘 모르니까 단순히 남자만 좋아했지만 이제 하리수 씨가 나오면서 아 수술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나서는 무조건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반대로 말해서 만약에 트젠 수술이라는 거 이런 걸 몰랐다면 그냥 본인의 정체성을 숨긴 채 살았을 수도 있었다라는. 네, 근데 만약에 나중에라도 뭐 30살, 40살, 50살이 돼서 그런 게 있었다는 걸 알았거나 그 뒤에 나왔다면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정말 궁금한 게 그 본인도 이제 되게 주변에 많은 트젠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 다 좀 그런 이제 반응이에요. 이제 나도 어느 순간 뭔가의 계기가 아니 그냥 지내다 보니까 자꾸 남자를 좋아하게 됐고 내가 수술하고 여자로 사는 건 당연한 거다. 다들 그렇게 맞아요. 뭐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뭐 간혹가다 있긴 있겠죠. 예를 들면은 내가 남자를 좋아했는데 그 남자가 넌 여자도 아니잖아 이렇게 말을 들어서 충격받아서 수술을 한다든지 혹은 뭐 게이로 살다 보는데 게이로 살아보니까 이제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려 보니까 좀 게이는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계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저같이 뭐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점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뭐 트젠 성소수자분들을 신의 장난이라고 하잖아요. 뭐 신이 좀 잘못했다. 그러니까 정말로 본인도 지금 몸은 남자지만 나 여자야라고 확실히 느끼는 그런 부분인가 보네요. 확실히. 맞아요. 하는 과정 이런 것도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한번 썰어 한번. 저는 이제 처음에 딱 그 여자로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서 예. 20살 때까지 기다렸어요. 20살 때까지? 왜냐면 17살 때 알았으니까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그때 사실은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가출을 해서 그때부터 막 업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용기도 없었고 사실은 그리고 좀 검색을 하고 막 그런 같은 트랜스젠더들한테 상담을 받아보니까 어떤 언니가 이렇게 다른 흔한 트랜스젠더들처럼 그렇게 막 업소를 나가고 단순히 돈 버는 데 급급하지 말고 미래를 계획하고 대학교도 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듣고 보니까 내가 사실은 이렇게 겁도 많고 용기도 없는데 여기서 뭐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뭐 그런 데서 일을 한다고 해서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일단 열심히 했죠. 그래서 대학교로 가서 성인이 되고 나서 부모님한테 커밍아웃을 했어요. 예. 나는 여자로 살고 싶다, 여자로 살 거다. 예. 그랬더니 부모님 난리가 났죠. 그렇죠. 네, 막 네. 우셨다가 화내셨다가 막 여러 가지로 막 진짜 저를 설득을 하셨지만 예. 전 너무 완강했고 예. 강하게 이제 밀고 나갔죠. 근데 이제 사실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이게 타협이 안 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가출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단기간 내에 빠른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군대에도 막 안 그러면 끌려가게 생겼고, 네. 뭐, 이 젊은 꽃다운 나이에 막 이렇게 막 방황하고, 뭐 남자네, 여자네 막 이렇게 어중간하게 살기보다는 빨리 단시간에 돈을 벌어서 빨리 수술해서 꽃다운 나이에 여성의 삶을 살고 싶어서 이제 가출을 해가지고 한 5년 정도 연락을 안 하고, 오. 저도 이제 이태원에서 일을 하면서 네. 돈을 모아서 수술을 했어요. 그 수술하신 게? 처음에는 예. 정신과를 가서 정신과 진단서를 받고 예. 그걸로 호르몬 치료를 해요. 예. 호르몬 치료는 이제 평생 하는 건데 예. 그 중간에 호르몬을 하면서 계속 중간중간에 뭐 성형수술들 다 하나씩 했죠. 예. 성형 얼굴부터 수술을 하고 예. 그다음에 뭐 가슴 수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뭐 성전환 수술이나 목소리 수술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다 수술을 해 나갔어요. 그래서 총한 비용이 어느 정도 계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5천에서 1억 사이인 것 같아요. 성형수술이 사실은 가장 큰 돈이 들어요. 아, 성형이? 얼굴이. 얼굴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밑에보다 얼굴이 더 많이. 밑에는 약간 고정가? 약간 정해져 있는 가격이잖아요. 아, 고정가? 뭐, 네. 정찰가가 있는 거네요. 두타처럼. 그렇죠. 한 어느 정도인지 한번 여쭤봐도? 아래 수술은 매년 오르긴 하는데, 네. 지금은 한 2천에서 3천 사이에요. 오, 2천에서 3천. 근데 한 10년 전 저 할 때는 1,000만 원대 초반이었거든요. 또 그보다 또 10년 전에는 500만 원 이하였고, 이게 엄청 오르는데, 예. 어쨌든 성전환 수술은 하나의 수술이고, 딱 예. 한 가지인데, 얼굴 같은 경우는 눈을 해도 뭔가 턱이 남자 같고, 턱을 했더니 코가 남자 같고, 이런 식으로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총 한 5천 넘게 정도 네. 드신 거구나. 그리고 전 또 궁금한 게, 왜 이렇게 좀 성소수자분들이 어쩌보면, 우리가 저도 여러분들 예전에 많이 갔었는데 이태원에 뭐 게이, 레즈, 뭐 트젠 이런 그 골목 라인이 있습니다. 예. 저는 성소수자는 아닌데 그냥 왜 약간 그 성소수자분들이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좀 빠지시는지 저는 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한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막 야 걔네들 중에서 돈 벌려고 하는 애도 있어. 이렇게 막 바라보는 시각도 있잖아요. 막. 예. 그래서 정말 이 사회에서 저분들이 할 수 있는 좀 약간 역량 이 범위가 어쩌면 저런 것밖에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렇게 좀 상반되는 생각했었거든요. 저도 이태원에 있을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저도 이제 그런 의문증이 똑같이 있어가지고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여기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하나는 이제 처음에 이제 사회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정체성 때문에 이렇게 딱 이렇게 배척받으니까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을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그냥 여기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이게 편해지고 익숙해지니까 계속 그냥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게이로 살다가 이태원을 왔다 갔다 했는데 이런 업소도 있네 하면서 나도 해볼까 라든지 뭐 친구 따라서 해본다든지 이렇게 그냥 진짜 돈 벌려고 흘러 들어왔다가 또 막상 살아보니까 또 괜찮네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사는 경우도 있고 능력은 있는데 이제 그게 사회에서는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좌절을 맛보다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게이라던가 레즈분들은 사실은 이제 신체가 그래도 여자고 남자이기 때문에 감출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맞아요. 이제 트젠분들은 이제 보면 거의 다 이제 뭐 이제 크리에이터 뭐 그게 BJ든 뭐 유튜브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진짜 그 이태원에서 많이 좀 일을 하시는 그런 걸 좀 많이 봐가지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린 포인트고. 아 근데 요즘에는 요즘엔 또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일반 일을 하는 그런 트랜스젠더가 진짜 많아졌대요. 직접 아는 사람은 많진 않은데 네. 트랜스젠더 또 커뮤니티 이런 게 인터넷에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수술비를 벌기 위해서 뭐 잠시 물류센터 같은 데서 되게 많이 일하시고 2교대, 3교대로 이렇게 숙식까지 하는 공장, 지방에 그런 데도 되게 많고 뭐 전문직이나 이렇게 뭐 자기 뭐 장사, 뭐 쇼핑몰 이런 것도 되게 많이들 요즘에는 하시고 일반 회사에서도 많이 요즘에는 또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 저는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약간. 사실 여러분들 트랜스젠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그것을 뭐 부모님한테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용기고 사실 그거잖아요. 맞잖아요. 맞아. 그걸 밝히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멘탈은 보장돼 있거든. 그래서 저는 약간 그 텔레마케터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TM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거기다가 제가 봤을 때는 그 트젠 특별 전형 해가지고 저한테 트젠 분들 웬만큼 욕먹어도 제가 봤을 때 미동도 없을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트젠 분들이 멘탈이 좋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죠. 주변에 그 많은 시선들 받아오면서 그걸 다 이겨낸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텔레마케터, 트젠 특별 전형. 전 요거 추천 한번 합니다. 그렇죠. 뭐 욕해도 뭐 미동도 안 합니다. 그럼요. 좋습니다. 아무튼.